안녕하세요. WMU 미의 마스코트 미랑이에요. 오늘 인터뷰는 예쁜 WMU 지수의 회장 선배님과 25기 대표 선배님과 진행할 거예요.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월드비스 유니버시티 14회 지수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유지은입니다. 소개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5회 출신 박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많은데 34회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대회가 열릴 수 있나요? 33회 대회가 2021년도에 많은 관심 속에서 마쳤습니다. 자, 올해도 변함없이 2022년도 34회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한국 대회가 열리나요? 무조건 열립니다. 접수 기간이 곧 시작되는데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꼭 지원해 주세요. 한국 대회 합숙 기간 동안 무엇을 하게 되나요? 자, 합숙 기간 동안 세 가지 포럼이 있는데요. 어떤 포럼이 있는지. 포럼 중요하죠. 저희는 이제 경제 포럼, 그리고 평화 포럼, 환경 포럼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포럼 이외에도 다른 진행이 있는데요. 어떤 진행이? 네, 봉사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예비 심사가 있어요. 드레스 심사가 있는데 본선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것들을 미리 매력 발산할 수 있는 대회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들과 같이 좋은 추억을 쌓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안무 연습이나 워킹 연습을 할 때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숙 기간 동안 좋은 기억 많이 남았나요? 한국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나요? 일단 본선에 진출한 전 모든 친구들은요, 세계 대학생 평화봉사 사절단으로 임명돼서 저희 지수회와 함께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또 여러가지 자선과자회, 그 다음에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게 되고요. 그거 스케줄에 따라서 아주 활동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전 본선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니까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또 지를 수상하게 되시면요. 네, 지를 수상하게 되면요, 저희 세계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대표로서 세계 대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비 심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 예비 심사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2분 스피치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도를 밟고 올라가서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어필을 조금 할 수 있는 걸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2분 스피치를 간략하게 본인이 가장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걸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쁜 복장의 원피스 복장이 네, 정장 입으시면 되고 또 이제 봉사활동 이력이나 아니면 외국어를 조금 어필을 하셔도 좋습니다. 대회 참가비가 있나요? 키 제한은요? 아, 혹시 수영복 심사가 있나요? 참가비가 저요? 따로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냥 본인이 모든 것을 열심히 준비한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절대 없습니다. 마음만 준비하면 됩니다. 네, 마음만 준비하면 되고요. 키 제한 몇 센치시죠? 160땡인데요. 네, 키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요. 크신 분도 작으신 분도 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예쁜 모습으로,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본인이 최대한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오시면 되고요. 키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전 단신이에요. 단신. 네. 그리고 저희 수영복 심사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저희 수영복 심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영복 대신 저희 머리를 입죠? 저희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희는 예로부터 항상 전통으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수영복보다 저희는 학사복. 뒤에 네. 보이시나요? 저희는 학사복을 입고 심사를 합니다. 네. 네. 그게 저희 전통이고 월드미스 유니버시티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수영복은 절대 입지 않습니다. 키도
대회 때 헤어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나요? 대회 때 헤어 메이크업 비용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분들이 와서 저희를 예쁘게 도와주시는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한국에서 뷰티 쪽으로 유명하신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저희를 예쁘게 꾸며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후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에서 20대 꿈을 다 키웠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성장했던 기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와서 꼭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어딘가에 담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도 그렇게 많은 친구들과 다양하게 한 목적을 위해서 여럿이 같이 활동하고 행동하고 했던 이런 소중한 기억은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기억이고 소중한 추억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이 이런 추억을 만들기 그럼요. 위해서 2022년도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대회에 꼭 지원기간 얼마 되지 않으니까 바로 지원해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Subscribe, 좋아요,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주세요. 안녕.